YTN 하지원의 에코 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안 먹는 약을 어디다 버려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뒹굴어 다니는 약들이 꽤 많으실 텐데 필요 없는 약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약국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약을 사는 곳도 약을 버리는 곳도 모두 약국입니다. 설문을 했던 중학생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사람들이 약을 마구 버린 물에서 식물이 자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항생제가 녹은 물, 진통제가 녹은 물, 그리고 맑은 물, 세 곳의 양파를 키웠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맑은 물은 꼿꼿하게 쑥쑥 양파가 자랐고, 약이 녹아있는 물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뿌리도 줄기도 이상하게 성장했더라고요. 기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의약품들이 토양과 물에 녹아서 식물과 물고기 등의 생태계 교란은 물론 지하수 오염까지 유발하여 결국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인간이 먹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잘 버리기만 해도 환경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약. 사는 것도 버리는 것도 모두 약국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